불알 친구랑 키스하기. 친구 불알에 키스하기. 난 게이잖니. 친구 불알이 낫지. 예상 외의 답변이네. 왜? 불알 친구랑 키스할 줄 알았니? 어머. 그게 뭐야? 그러면 결국은 불알 친구도 바텀일 텐데 친구 불알도 바텀이야? 그냥 바텀한테 키스하라는 거 아니야? 불알에 할지 그냥 입에다 할지 정하는 거 아니야? 친구 불알이면 이성 친구겠지. 불알 친구면은 몰라. 이성 친구 아닐지 몰라도 바텀은 친구 불알에 쭈쭈 키스한다. 친구 불알도 바텀이냐 이런데. 아니 너무 혼자 그러면은 나한테 선택권이 없는 거 아니야? 불알 친구도 바텀이고 친구 불알도 바텀이면 그게 뭐야? 그냥 선택지가 없었던 거잖아. 한쪽은 탑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토코다니 어디서 그런 못된 드립을 배웠어? 드립을 쳐도 손 넘으면 안 돼. 그게 무슨 못된 말이야. 어머 뭐야 갑자기? 토코다니 왜 그래? 다른 사람이 보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토코다님이 그렇게 생각해. 욕먹이 있는 짓이야. 어디서 그러지 마. 어디서 욕도 다른 욕해. 똥꼬충 이런 거 해. 똥꼬충 막 이런 거 했잖아. 똥꼬충 같이 좋은 거 놔두고 왜 또 그런 못된 말을 해. 아무것도 못해서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적당 그만해 가세요. 그래서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 천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. 응? 여전히 이만한 화장을 안 하시나요? 너무 오랜만에 오니 옛날 싸이월드 보는 느낌이에요. 그런데 아 그렇게 제가 발전이 없었나요? 너무 발전이 없었나요? 제가 몇 년 동안 저 이만 아직도 화장 안 해요. 지금도 화장 안 했어요. 왜 너무 여성스러워? 이런데. 난 원래 여성스러워. 왜 따윈 없어? 아랍인. 오늘님은 꿈에서 돼지들이 나왔다고? 돼지들 꿈이에요. 돼지가 되실 거예요. 저도 돼지 꿈 많이 꿨더니 돼지가 됐어요. 어린이 폐가 가면 100만원 드릴게요. 그런데 안 가? 아유 무슨 뭐 100만원 가지고 무슨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목숨 걸면서 폐가까지 가. 생각해봐. 폐가 갔다가 괜히 어두운데 밖에 헛디뎌가지고 저기 뭐 뾰족한테 찔리고 그래가지고 병원비가 더 나와. 귀신이 갑자기 이런 끼순이 같은 년 죽어! 막 이러면서 갑자기 나를 팍 밀어가지고 내가 확 쓰러져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계단에서 굴룩이라도 해봐. 병원비가 100만원 더 나와. 귀신들이 무당 같은 게 들어왔다면서 네가 봐도 끔찍하다면서 밀어버리겠다고 막. 무당인데 배짱이 두둑하고 부적도 안 붙이고 왔어? 딱 봐도 초짠 것 같은데 확 밀어버리겠다면서 갑자기 말이야 폐가에서 나를 확 밀어봐라 죽어! 이러면서 그럼 병원비가 더 나오지 안 그래? 폐가 가면 귀신이랑 맞대만 될 것 같아서? 아니야 나 생각보다 겁이 많아. 근데 그런 말이 있더라?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화장한 남자네. 끼순이를 제일 무서워한다는 건 설이 있어요. 그 왜 무당들 중에서 또 화장한 남자들 많잖아. 그래가지고 끼순이들은 절대 건들지 않는다는 설이 있기는 해.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무섭겠어. 귀신도 무서운 거지. 눈이 도깨비 같다면서. 저기 절에 가면은 그 벽에다가 도깨비 그림 그려놓잖아. 그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. 날 보면서 도깨비가 살아나왔다면서. 그럴 수도 있는 거지. 어린이 피해가는 귀신들 이런데 내 얼굴에 뿌린 펄가루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보고도 무서움을 안 느낀다 그러면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닌 거죠. 저는 거꾸로 그 기어서 계단 내려왔네요. 옛날 영화 있잖아요. 그런데 아 뭔지 알아요. 소시오패스래. 그게 아닌데 소시오리즘 아닌데 뭐지? 그거 뭐야? 그거 엑소시즘인가? 그 있잖아. 막 서양 영화인데 막 이렇게 에나벨 같은 애가 이렇게 거꾸로 기어 내려가는 거. 엑소시스트 소시오패스 엑소시스트 맞아. 그게 정말 기이한 현상도 많이 일어났대잖아요 영화 찍으면서. 엑소의 엑소시즘도 나오겠네 이런데. 방학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 하나면 바로 목소리 내려간다고 친구들이 목소리 내려간 거 안 들어간 친구들 대단하다고 해서 즐거운 방학 중인데도 친구들 다 당황함 이런데 나도 당황함. 나도 구름이들 당황스러움 엄청. 어쩔? 어쩔 TV?
어린이는 채팅 참여 수 많은데 후원 저조한 거. 채팅 참여 수 별로 없는데 후원이 많당. 어떤 게 솔직히 좋아요런데 후원 많당이 훨씬 좋아요. 훨씬 좋아요. 저는 생계형이거든요. 저는 유튜버고. 그렇기 때문에 후원이 없으면 방송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. 방송을 여러분들 후원을 해주시는 걸로 버티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뭐 뷰가 좋거나 이런 채널이 아니야. 하이라이트 하루 종일 열심히 올려봤자 그걸로 버는 건 몇천 원도 안 돼. 돈천 원도 안 돼. 그렇기 때문에 나는 후원이 만땅인 게 좋아. 난 솔직한 사람이야. 저 유나띠 어쩔 거야. 아, 당연한 거야. 내가 뭐 뷰만으로도 먹고 살 처지가 되면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참여가 더 중요하죠 이러는데 그 다음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통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지. 자, 그만 쳐야지 이런데 아니 후원이라 내 그러면 채팅이라 쳐 이것들아. 아니 그것도 후원을 하면서 채팅을 안 치면이라 된 거지.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. 채팅질을 해야겠군 이것들을. 후원을 안 할 거면 채팅이라도 쳐! 이것들이 둘 다 안 하겠다는 거야? 뭐라도 해라 이것들아! 나처럼 조금 써요. 농담하는 거 의미로인데. 아유 뭐 감사하죠. 봐주시는 것만 감사하지. 감사한데 어쨌든 나도 방송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. 이 자리가 없어지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차라리 어떻게 생계형인데 생계를 이어가려면 어쩔 수 없지. 어떡해. 나도 일을 할 것이다. 어머. 모든 감정이 솔직한 어린이인데 나는 감정을 솔직해야 된다고 보는 주의예요. 감정엔 죄가 없다고 생각해. 슬프면 울어야 되고 화나면 화내야 되고 막 자기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면서 사는 분들에게 나 항상 얘기해. 그거 죄가 아닌데 내가 뭐 남을 해코지하고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내 감정을 좀 솔직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야. 그래서 항상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좋으면 좋은 만큼 딱 이렇게 표현을 하죠. 그래야 주시는 분들도 좋지 않을까? 아, 줬는데 갑자기 10만원 줬다. 어머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 재수없잖아. 뭐야 막 어디 땅 보면 10만원 나오는 것도 아니고. 그런 분들이 있어도 방송이 이어지는 건데 항상 감사한 마음을 배꼽으로다가 딱딱 정중하게 느껴야지. 우리 샐러디캣 안녕하세요. 왠지 외국인인 것 같지 않아? 점 딱 친 거 보니까 그래 저 샐러디 외국인인 것 같더라니. 왓 이러잖아. 왓 막 이러는데 나한테. 아니 나는 저런 외국인 이해가 안 돼. 말길도 못 알아듣고 소통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 나한테 왓! 막 이러면은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? 아니 여기 터줌 한국 채널이거든 여기는. 난 별로 외국인한테 이렇게 노출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. 난 그냥 오로지 토종 한국인이 있어야 소통이 된다고 생각해. 난 영어 울렁증이 있고 내 채널은 한국인 토종 채널이거든. 근데 저렇게 외국인이 와가지고 왓! 막 이러잖아. 그러면은 난감스러워. 왜냐면 내가 또 이렇게 특히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. 어머 외국 어머 한국인인가봐. 어머 어떡해. 어머 실컷 까고 있는데 한국인인가봐. 한국말 치네 갑자기. 미안해라. 어머.